전 한국에서 온 핵무기 관련 과학자고요. 그 핵무기를 회수하기 위해서 제가 특수 임무를 띠고 홍콩, 중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. 그런 과정에서 회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거를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예요. 예, 저한테는 아주 큰 도전이 있었죠. 일단 제가 여지껏 보여줬던 캐릭터는 그 젠틀하고 그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은 강한 모습도 있습니다. 총도 쏘고 막 뛰기도 하고 뭘 뺏기 위해서 제가 누군가 싸우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.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아마 새롭게 느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해요.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. 저도 옛날에 그 홍콩의 누아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액션 영화도 찍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계기가 이렇게 많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이번 캐릭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다양한 폭넓은 그런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전이 있고요.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훨씬 더 새롭고 재밌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홍콩에서 한국 요원을 하고 있는 신미경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게 첫 영화이자 처음으로 맡는 배역이고요. 정말 하고 싶었던 배역인데 이렇게 맡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한순간도 이렇게 집중을 뗄 수 없는 그런 영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제가 홍콩 영화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그리고 이 영화를 홍콩에서 찍었고 또 이제 외국에서 찍었기 때문에 좀 더 멋있는 그림과 많은 배경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말 기대될 것 같습니다.